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기론의 하나심 목사입니다. 오늘은 암 질환은 귀신의 작품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 제목을 잘 풀었다면 저는 유력한 노벨 의학상 후보로 올라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찾아온 사람 중에서 암 환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전에 요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말기암 환자가 저의 기도 훈련을 시도하다가 귀신의 증세가 나타나서 혹시나 하며 기대를 하였지만 결국 그 환자는 제가 요구하는 기도의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중도에 포기해서 아쉽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사역 도중에 가족 중에서 암 환자의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경우가 여러 명 있었는데 뭐 기적처럼 죄다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암 환자가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암 통보를 받으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뭐 고정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암에 대한 저희 관심이 고조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성학교 공동체 식구 중에 한 인사가 계신데 이분이 검진한 식구 중에서 곧 암으로 진행될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공동체 가족들은 여기에 오기 전에 이미 그런 몸 상태가 되었죠. 말하자면 암 직전의 상태에서 영성학교에 와서 기도 훈련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몸이 아프다가 좋아졌다가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죠. 기도하면 좀 좋아졌다가 기도가 좀 느슨해지면 예전의 몸 상태로 돌아가서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귀신이 잠복한 증상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고질병과 정신질환이 적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었는데 이들의 몸이 곧 암으로 진행되는 그런 직전의 상태라고 해서 저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렇다면 암이 귀신의 작품이라는 게 아닌가 해서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수술하여 치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발되어 죽어가는 이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학계에서 말하는 암의 원인을 제가 인터넷에서 살펴보았어요. 암은 화학물질, 방사성, 바이러스 등의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특정 화학물질이 세포의 고분자와 결합하면 형질 전환을 겪고 암을 발생한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것들은 콜타르에 존재하는 다중고리 구조의 탄화수소 및 그 유도체, 석탄, 혈암, 갈탄, 석유 등의 연소 및 중류 산물이다. 성면은 폐와 장막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배 연기는 폐암, 구강암을 유발하며 식도, 췌장, 담낭, 방광 등에서 암을 유발시킨다. 20세기 초에 방사선이 발암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정 바이러스에 의해 버킷트린 부종, T세포 백혈병, 간암 등이 유발된다는 것도 밝혀졌다. 망막 모세포 증이라 불리는 안과암은 우성 유전자의 유전에 의해 아동기에 발생한다. 자, 이처럼 현대 의학계에서도 암의 정확한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암은 특정한 발암물질에 의해서 발병하고 뭐 어떤 암은 바이러스, 어떤 암은 유전자의 요인으로 발견한다는 것만 밝힐 뿐입니다. 뭐 결국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지금까지 저를 찾아와 치유가 된 병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죠. 그 중에서도 아이들은 ADHD가 가장 많았으며 성인들은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공황장애 등의 다양한 정신질환과 함께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디스크협착증, 만성두통, 만성민감성 대장트러블, 만성위장장애, 만성피부질환 등 뭐 그 종류는 엄청나게 다양했어요. 또한 여성들은 여성병 질환들도 적지 않았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증상은 허다하게 많이 나왔죠.
이들 질환의 특징은 잘 낫지 않으며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도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훈련을 통해서 기적처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암도 기도훈련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할 것이라는 추론을 제가 얻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사역은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훈련입니다.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귀신들이 드러나는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기도훈련을 하게 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귀신들이 잠복하였기 때문에 귀신의 강도도 세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이 기도를 방해하는 공격이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도에 내공이 쌓이면 고질병이 낫고 정신질환이 치유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저의 기도훈련이 시작되면 약 복용을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약물은 정신집중을 약화시키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약을 복용하면 졸리고 멍해지고 정신집중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들이 처음에 약을 끊고 기도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을 끊고 기도훈련을 시작하면 귀신들의 공격이 엄청나게 세죠. 그러나 한두 달이 지나면 현격하게 증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지금 저희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기도 훈련 사람 중에 암으로 진행되는 바로 직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죄다 귀신이 잠복하여 드러내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암에 걸린 사람들도 귀신들의 잠복과 공격에 의해 생겼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을 비롯한 고질병과 각종 불치병도 귀신의 잠복과 공격에 의해 원인이 된 그런 질환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기도 훈련을 잘 따라하기만 하면 암을 비롯한 고질병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귀신이 들리고 고질병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치유해 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질병을 치유하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령이 내주하여서 천국을 이루며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건강하며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만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한다면 모든 정신질환과 암을 비롯한 갖가지 고질병이 치유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